네, 안녕하십니까. 훈셰프입니다. 오늘의 면도 비누는 역시 샘플인데 좀 사이즈가 큽니다. PAA, Phoenix Artisan Accoutrements의 Cavendish 샘플이 되겠습니다. 더글라스 스마이트의 그런 모자를 쓰고 파이프 담배를 문 모습인데, 토바코 향이죠. 전형적인 토바코, 파이프 토바코 향인데, 또 체리 향이 부드럽게 조각된 아주 향 좋은 비누입니다. 또는 CK1 포뮬라, 코쿤버라. CK1 포뮬라로 거의 3.5달러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인데, 여기 메가데스 파는 이 ANE 바닐드 다방, 토바코 바니 담포드 그 오마주한 거죠. 하우포드 비슷하게 스털링에. 그 비해서 사이즈가 크죠. 또는 이런 거 3.6달러입니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메가도 이게 3.3달러. 하우스 오브 맘모스에서는 토바코니스트. 네, 이런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용량이 좀더 많이 듬뿍 든 그런 비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닐드 따박은 토바코와 바닐라 그런 좀 달달한 그런 향이, 초코 향 가까이 달달한 향이 나고, 토바코니스트는 좀 진한 딱한 그런 토바코 향이 난다는 점은, 체리향과 토바코 향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달달하게 섞여 있거든요. 제 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도기는 얼마에 페퍼의 케이스에 들어있는 질레트 어드저스터블이죠. 로 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2 1961년 여기에 페르소나 컴포트 코티드, 라브레드 블루 물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야치의 턱시도 노트 28mm 베어 핸들이라고 하고, 체리 우드 비슷한 느낌과 토바코 향, 토바코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핸들이죠. 여기에 디에스 코스메디, 레드볼, 플라스틱, 민트. 여기 프리쉐이브는 역시 PAA의 큐브 2.0, 센트리스 차콜, 뱀부 숯이죠. 뱀부 차콜, 대나무 숯 차콜. 네, 그러면 레드 앵글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조모 중에 무난하게 제일 좋은 게 턱시도 노트인데, 끝이 굉장히 부드럽고 백본도 있고, 28mm라서 금방 이렇게 도포가 되는 걸볼수 있죠. 23mm도 적당하다고 보는데, 요즘 야치가 3월 28일 오후부터 4월 1일까지 세일 기간이거든요. 특히 브러쉬. 야치가, 브러쉬가 무난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PA도 써보고 다른 거 써봤는데, 야치가 여러모로 가성비가 있는 브러쉬다. 오늘 그 집주위에 나가니까 체리 블라슴. 벚꽃이 많이, 가로수에 많이 피고, 또 집주에는 목련도 피고, 서서히 봄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여기는 이제 토바코가 이제 카벤디시라는 그런 이제 파이프 토바코, 씹는 토바코, 담배,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또 체리 카벤디시라고 그런 토바코, 파이프 토바코 재료, 그런 것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크 켄터키하고 벌리의 토바코, 켄터키산 또 벌리산 토바코, 진한 토바코 향의 체리 우드, 벚나무, 그리고 바닐라 빈, 시다, 레더, 그리고 스모크, 좀 탄연한 그 스모키한 그런 향도 섞인 좀 오리지널 파이프 토바코 그런 향. 표지에도 그렇게 볼수 있다. 더글라스 스마이트가 담배를 피는 그림자 실루엣이죠. 네, 파이프 토바코로. 그래서 또한 파이프 토바코의 얼그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체리와의 조합이 그 첼라보다도 더 이렇게 어느 달콤하게 스윗하게 바닐라하고 같이 섞여서 그런지 향이 참 좋습니다. 75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부터 들어가죠. 미드그레이. 그래서 오늘 집 주위에
그런 체리 블라썸 벚꽃 핀 걸 좀 촬영도 했는데 이제 봄 꽃도 피고 봄이 매화도 피고 산수유 생강나무 꽃 몽년 그리고 체리 블라썸 벚꽃도 피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향이 너무 이게 체리 향이 아주 이쁜, 아주 달콤하게 바닐라와 함께 달콤하게 토바코가 은은하게 갈리면서 중후한 좀 클래식 올드 클래식한 중후한 그런 토바코 향이 나는데요. 제가 직접 향을 안 맡아봤지만 향수 중에 무글레르의 기에르 무글레르의 퓨어 아바나 토바코 향이죠. 체리 토바코. 그건 이제 허니, 토바코, 바닐라 그런 향인데 물론 이건 허니 대신 체리지만 그윽한 상당히 마음에 드는 토바코 향입니다. 펩보이 1958년부터 61년까지 단 4년 동안만 생산됐는데 처음엔 이름이 나올 때 펩보이 뒤에 붙은 별명이고 어드제스트블 195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95에 구할 수 있는 저루스민덕이 아주 염가로 넣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지금도 예전에 이베이 같은 데 보면 경매로 많이 나와 있죠. 중고품 60년 넘은 브라스의 니켈 도금이죠. 네. 스테인리스 아니라 전혀 녹슨 거 없이 녹이 좀 들어도 폴리싱 하면 되고 스테인리스 녹안 쓴다 하는데 그것도 녹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들었다면 이제 지키고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스테인리스틸의 환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패스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도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CT1 포뮬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좋습니다. 샘플도 CK1은 $3.49고 CK6는 샘플이 $4.25인가 네, 차이가 나는데 저는 CK1 코코넛버터 포뮬라로도 전혀 사용한 데 이상이 없고요. 약간 핸들이 좀 첩이한데 좀 두꺼운데 턱시도 노시 끝이 팁이 굉장히 부드럽고 백본도 적당하게 있고 요즘은 자연 내추럴 브러쉬는 애니멀 동물 브러쉬는 거의 잘 안 사용하게 되는 앞에 소킹도 해야 되고 네, 처음에 이제 호기심에 보호 브러쉬, 베제 브러쉬 몇 가지 대표적인 거, 기본적인 거 한번 구해보고 특히 베제 브러쉬는 고가로 나가면 굉장히 고가로 나가는데 브러쉬는 인정으로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네, 그럼 잠시 끓였다가 7월 5로 두칸만 내리면 되죠. 5로 해서 다시 조아주고 이제 고장을 막바로 잠근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5로 행방향으로 across grain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밀리고 해서 매끄럽게 잘 나가네요.
네, 질레트 빈티 조절식은 항상 이제 부드러운 면도감, 그러면서 효율적인 면도감 주고 1부터 9까지 레벨 조절이 원바디로 이렇게 돌려서 가능하고 버터플라이 오븐 방식으로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현대에 나오는 버터플라이 오븐 방식 도로코를 비롯해서 뭐 파크에도 그런 거 많고 뭐 근데 심지어 그 락크에도 T1-2가 그렇죠. 뭔가 조금 공격적이고 그래서 피를 좀 보는 경우 많은데 질레트 빈티지 팻보이 슬림 어드저스터블 그 다음 블랙 뷰티는 그런 거 없이 안전하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팻보이도 안 맞아가지고 계속 피를 보는 그런 분도 있긴 있던데 조절 단서를 못 찾아서 그런지 면도각이 본인에게 안 맞는지 가끔 그런 분도 제가 있더라고요. 국내외적으로 저는 만족하는데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네, 세 번째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8mm 턱시도 빼어 야치 브러쉬 또 봐면 이제 스플레이 면적이 넓으니까 베이저 브러쉬처럼 많이 넓고 넓게 효율적으로 스플레이가 넓게 되니까 좋네요. 물론 24mm, 22mm도 적다고 해서 불편한 건 전혀 없는데 네, 레드 지든 PA가 제가 여러 브랜드별로 아티잔 소프트를 접해봤지만 PA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3으로 맞춰서 3, 7, 5, 3로 오늘 against grain 하도록 할게요. 6방향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향이 그 체리 향이 제가 찰나에서는 체리향은 그렇게 강하게 안 느껴지고 은은한 그런 이제 아몬드하고 섞여서 구수하게 은은하게 섞였는데 이런 토바코 향하고 어우러져서 또 바닐라도 있고 하니까 달달하면서 체리향이 참 맛있는 고마운 닭이라고 향이 참 좋네요. 아주 부드럽게 면도되면서도 깔끔하게 효율적으로 면도가 되네요. 면도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오메가 알람 스틱. 네, 오늘 페르소나 라브레이트 블루 컴포트 코티드 면도는 네 번째 사용인데도 전혀 면도하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알람 반응도 좋네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질렛 펫보이 제가 구입한 이후로 이때까지 한 번도 열 몇 번 사용했는데 한 번도 예, 피를 본 적이 없는 좋은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러 렌즈업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 쉐이브로 오늘 위치 에이지를 생략하고요. 카벤디쉬 애프터 쉐이브 샘플을 구입했거든요. 네, $0.99 샘플 향을 체험해보고 이제 본인이 비누를 구입할지 결정해라 그런 방식인데 한 두 번 사용
두 번, 만회함 세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아! 체리, 토바코, 바닐라고 제게서 좀 달달한 초콜릿 같은 그런 향이 날 정도로 느낌이 알코올과 함께요. 향이 참 좋네요. 아, 거의 초콜릿 향 비슷할 것 같긴 하는데요. 한번 아껴서 세 번 쓰려고 한번 쓰고 한 3분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밤은 프레 데 프로방스 63 넘버 663. 네, 알겠습니다. 차분하고 은은하고 젠틀한 향이 좋네요. 네, 오늘 PAA의 카벤디쉬 전형적인 파이프 토바코 향에 그 체리우드 향, 벚나무, 그리고 바닐라 빈 그런 향이 섞여서 달달하면서 체리의 그 달콤한 향과 함께 토바코 향이 아주 부드럽게 젠틀하게 향이 참 마음에 듭니다. 애프터쉐이브도 그렇고 그 외에 시다, 레더, 또 스모키한 그런 향들이 섞여 있는데 파이프 토바코의 얼그레이 차 있죠, 홍차. 얼그레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향이 참 은은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도기로 질렛 펫볼 어드저스블 빈티지 펫볼 G2 1961년 2-4분기 때 나온 릴리즈된 그런 빈티지 면도기죠. 이제까지 징크스를 잘 지켜서 오늘도 피를 보는 일 없이 한 번도 이 면도기를 써서 제가 피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예. 753753로 면도를 했는데 아주 부드럽고 또 효율적인 깔끔한 면도 결과를 가져온 그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브러쉬는 야치 28mm 노트에 턱시도 신세틱 인조모 그리고 베어 핸들이라고 하죠. 체리우드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좋네요. 네. 조금 처비하게 좀 굵고 조금 짧고 그런데 28mm였습니다. DS 코스메틱의 버울이죠. 오늘 면도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